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 교실의 진행을 맡은 짜짜짜라 짜라 인생은 한방이란다. 예, 주인공 가수 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직접 얘기 네.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싸 노래 교실의 MC 여러분을 대시하고 싶은 가수 네. 최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최상아 씨가 어우 남자분이 이제 왔어요. 남자분이 드디어 네. 기회가 왔어. 최상아 씨 네. 4주 동안 노래 강의를 해주실 분이 남자예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강사님의 뒷조사를 제가 조금 하고 왔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강사님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렇게 거창하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요, 네. 조금 특이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오실 강사님은 원래 네. 엄치였답니다. 정말로? 네. 아, 그래요? 네.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리고요.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의 개인 레슨을 따라다니면서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음치에서 탈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노력으로 모든 것이 극복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천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노력한 자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최상아 씨. 아싸 노래교실 MC를 보더니 점점 더 박학다시 해졌는데요. 고맙습니다, 유명 씨. 네, 상아 씨. 네. 오늘도 새로운 강사와 새로운 노래를 배워야 할 텐데요. 네. 강사님 소개시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파 강사 박중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력 강사 박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배울 노래는 꺾지 마세요라고 전영주 씨가 부른 노래고 최강호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불러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요? 네. 자, 박수. 자, 리듬 타시고 가볍게. 자, 표정 밝게 하시고. 걷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천사같이 고운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꺾으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사랑은 불타올라. 딱 한 번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사랑 꼭 받아주세요. 옆에만 있어도 좋은 것 봐도 봐도 이쁘고 박수. 준비. 자, 걷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자, 해보세요. 시작. 걷지 마세요. 셋, 넷. 뽑지 마세요. 자, 리드뮤지의 노래니까 좀 발랄하게 걷지 마세요. 이렇게 리듬을 좀 섹시하게 타주세요. 네. 시작. 꺾. 마세요. 둘, 셋, 넷. 뽑지 마세요. 그 다음에 눈으로만 시작. 눈으로만 봐주세요. 시작. 봐주세요. 자, 꺾지 마세요부터 시작. 꺾지 마세요. 셋, 넷. 뽑지 마세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쉬고. 천사같이 고운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음이 좀 낮죠? 네. 천사같이 고운 꽃 시작. 천사같이 고운 꽃. 그 다음에 봐도 봐도 이쁜 꽃 시작. 봐도 봐도 이쁜 꽃. 꺾으면 시작. 꺾으면
보면 안 되잖아요 샥 안 되잖아요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일단 리듬을 자 멜로디 익혀야 되니까 준비 에이. 하나 둘 시작 꺾지 마세요 셋 넷 뽑지 마세요 눈으로만 쉬고 봐주세요 하나 둘 시작 천사같이 고운 꽃 셋 넷 봐도 봐도 이쁜 꽃 쉬고 쿵 꺾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 알면서도 알면서도 두 번 나오죠? 네 자 처음에 알면서도 해보세요 시작 알면서도 알면서도 시작 알면서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알면서도부터 시작 알면서도 알면서도 사랑은 불타올라 딱 한 번만 자 손 들어봐요 딱 한 번만 리듬을 타주세요 시작 딱 한 번만 요건 이제 감정 유지의 노래가 아니고 리듬 유지의 노래니까 리듬을 가볍게 좀 섹시하게 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번만 시작 딱 한 번만 그 다음에 음이 내려오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할 때 안자가 안 이렇게 내려오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시작 사랑하면 안 되나요 자, 딱 한 번만은 좀 박력 있게 딱 한 번만 손 한번 올려봐요 딱 한 번만 시작 딱 한 번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시작 사랑하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딱 한 번만 쉬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사랑 꽃 받아주세요 자 질러야 되겠죠? 네. 질릴 땐 배 힘을 좀 주시고 따라하세요 주먹 치고 얍 시작 내 사랑 꽃 시작 내 사랑 꽃 받아주세요 시작 받아주세요 자 이쪽 팀만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면 얏해서 준비 얏 시작 내 사랑 받아주세요 난 무슨 유교사 멘터진 줄 알았어 이제 준비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음이니까 준비 자세가 태권도 할 때 태권도 할 때 배 힘 딱 주듯이 알았죠? 자 우리 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꽃 받아주세요. 시작!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유 이쁘게 너무 이쁘게 했다. 호랭이가 물어갔으면 좋겠어. 좀 배 힘을 딱 주고 이쁜 건 알겠는데요. 조금 힘있게 해주세요. 예, 다음 주에 나오지 마요. 네. 자 우리 미남 가수 우리 MC 겸 우리 한 번씩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힘있게 시작 내 사랑꽃 받아주세요 잘했는데 요거 조금 느끼하다 그죠? 느끼한 남자 좋아해요? 네 좋아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잘했어요 자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자 내 사랑꽃 해봐 시작 내 사랑꽃 받아주세요 오 잘하신다 한번 다시 해봐요 시작 내 사랑꽃 받아주세요 자 리듬 타고 에이.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톡톡 튀겨야 돼요 손 들어봐요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자 시작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자 우리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만 지금 했던데 시작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잘했어요 예? 네? 이뻐요 잘했습니다 이뻐요 기가 막혀서 이뻐요 자 다같이 옆에만 여기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봐도 이쁜 꽃 꺾으면 안 되잖아요 봐봐요 꺾으면 해봐 시작 꺾으면
손들 봐요. 안 되잖아요. 자. 안 되잖아요. 자, 노래는 이제 감정 위주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리듬 위주로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리듬 위주일까요? 감정 위주일까요? 그렇죠. 리듬을 톡톡 타면서 가볍게. 알았죠? 그리고 밝게 불러야 돼? 슬프게 불러야 돼? 밝게. 얼굴을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죠. 네. 어머님 밖에 한번 웃어봐. 좀 과합니다. 좀 섞어서. 알았죠? 그 다음에 리듬을 톡톡 튀면서. 자, 한번. 자, 한번 하고 이제 우리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한 분. 자, 박수. 자, 간주 생략하고. 준비. 박수. 하나, 둘, 시작. 꺾지 마세요. 셋, 넷. 뽑지 마세요. 좋아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박자 조심하시고. 하나, 둘, 시작. 천사같이 고운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꺾으면 안 되잖아요. 자, 또 박자 쉬고 갑니다. 쿵. 알면서도, 알면서도 사랑은 불타올라.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사랑 꼭 받아주세요. 하나, 둘, 시작.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꺾으면 안 되잖아요. 박수. 누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당첨됐습니다. 예, 아유, 예. 우리 오늘 생전 처음 해보시는데 어디 사시는 누이신지요? 일산 중산동에 살아요. 다시 한번 어디 사는 누이신지요? 일산 중산동요. 노래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처음 배우니까 못해도 괜찮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천재입니다. 너무 잘하죠? 네, 제가 다음 언니, 생에 잘한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분과 결혼하겠습니다. 너무 잘한다. 이야, 정말. 뭐라고요? 나도 선생님하고 결혼. 저하고 결혼한다고? 언니 결혼 안 되지. 네, 감사합니다. 소광 주차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네. 시끄러워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간단한 말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 노래는 리듬을 첫째 잘 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꺾지 마세요 끝에가 섹시하게 끊어줘야 돼요. 그게 매력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꺾지 마세요 마지막 시작. 꺾지 마세요. 아주 섹시해. 여러분 즐거우셨는지요? 네, 우리 오늘은 전영주 씨의 꺾지 마세요를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준 강사의 노래 수업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아싸 노래 교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분들 모두 잘 배우셨나요? 배우셨나요? 네. 오, 잘 배우셨다고 네. 하시네요. 자.